신혼여행 갑니다. 피니어 항공 타고 가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저께 저희 결혼식에 와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어제 피치 못하게 못 오셨던 분들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헬싱키 비행기 타고, 헬싱키 피니어 비행기 타고 갑니다. 지금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얼마나 탔지? 저희 17시간? 비행기 17시간.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지금 파리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우버 탔습니다. 차는 테슬라예요. 테슬라 처음 타보는데 천장이 다 뚫려있네. 천장이 유리야? 그러면? 아니지. 뭐 그런 걸까? 제 인생 첫 파리입니다. 조니? 조니. 걔가 여기서 싸웠잖아. 여기야. 그럼 안 와도 되겠는데? 맞잖아 이렇게. 아 근데 생각보다 엄청 크다. 나 이렇게 클 거를 생각도 못했어. 저희는 지금 파리에 있는 저희 묵을 숙소에 도착을 했고요. 어디로 했느냐, 여기입니다. 빨간색 더비 에펠이라는 호텔이에요. 지금 체크인 시간이 아직 안 돼가지고 캐리어만 미리 맡겨놨고, 아마 이쪽으로 가면 에펠탑이 보일 것 같은데, 일단 에펠탑 쪽으로 가면서 식당에 들려서 밥을 먼저 먹도록 할게요. 파리의 신호등이 굉장히 작아요. 한국하고는 다르네요. 무단인단 막 하시고. 지금 에펠탑 쪽으로 가다가 길가에 있는 식당에 들어갔고요. 식당의 이름은 라 테라스라는 식당이에요. 저는 치킨 수프 오시기 시켰고, 이건 파스타 면이 이런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레드와인. 여기서 맛있잖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먼저 먹어봐. 아, 퍼먹는 거겠지? 그러니까 숟가락 줬겠지? 스팸 같은 거랑? 아니, 무슨 말 하지? 어이가 없네. 어때? 백종원이야? 어이가 없네. 이분하게 익었어? 맛은 있는데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트러플 맛 많이 나고. 그냥 모르겠어 무슨 맛인지. 트러플 맛 많이 나는 파스타 같아요. 자, 치킨 뭐 스프라는데, 치킨은 그냥 닭가슴살. 퍽퍽살이요, 퍽퍽살. 맛있겠는데요? 퍽퍽살인데 막 퍽퍽하지가 않아. 되게 부드러워. 맛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하고 올게요. 제가 방금 먹었던 식당입니다. 먹다 보니까 그 파스타 이름이 바질 파스타 모시기였거든요. 아, 트러플. 아, 트러플. 근데 먹다 보니까 트러플 맛밖에 안 나요. 그거 파스타는 비추입니다. 호불호 갈릴 것 같아. 지금 이 거리는 흔한 파리의
동네 길거리일까요? 그런 데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에펠탑 쪽으로 왔거든요. 제 눈앞에 있습니다. 자, 초광각이라서 작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엄청 크네요.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여기는 에펠탑 주변 공원? 뭐 그런 데 도입부 같아요. 여기는 마르스 광장입니다. 비가 왔었나봐요. 바닥이 좀 젖었어요. 에펠탑에 좀 더 가까워졌죠. 월요일인데도 사람이 많습니다. 화요일. 화요일이야? 시간은 점심때쯤인데 다 여유있어 보여요. 여기가 마르스 광장이야? 어. 초록색깔이? 근데 공사하나? 에펠탑 인증샷 찍자. 여기를 실제로 와봤습니다. 그냥 뭐 TV에서 보는 거와 똑같네. 공포 우리 찍자. 근데 우리 칩 줄 게 없잖아. TV 없어. 현금이 있죠. 얼마 있는데? 이거 꽤나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버터? 코리아.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love people from Korea. More. O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이건 해리포터 뭐 그런 것 같다. 신문. 근데 바로 나오는 게 신기하다. 파리 뭐 별거 없구만. 문제 한 시간 만에 파악 완료. 날씨 너무 좋지? 좋아 좋아. 건물들은 어때? 건물들? 응? 제가 지금 길을 걷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파리에 제네시스가 있어요. G90. 이제 숙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마실 거 없나 이렇게 주변 둘러보다가 어떤 가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발견한 거 코카콜라인데 체리입니다. 한국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떨지 궁금해가지고 사봤어요. 체리 마콜라. 뚜껑이 보라색이에요. 체리콕보다는 맛이 약해. 체리 향 콜라가 그래. 약간 체리 향과 한 1%의 체리 맛이 나는 콜라? 지금 저희는 에펠탑 보고 호텔에 들어갔다가 잠깐 쉬고 씻고 나왔습니다. 이제 에펠탑 뒤에 어떤 선착장이 있어요. 배 타는 거. 그거 타러 갈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 본 데 있잖아. 센강. 아. 상어 나오는. 여기야? 어. 아, 센. 소배 한강. 아, 파리 한강. 여기입니다. 선착장. 이거 배 간다. 지금 타러 들어갑니다. 오, 햇빛 너무 세. 오, 나이스. 야. 여기가 중간인가? 야. 여기? 응. 오, 베리구. 이게 몰랐는데 생강이래요. 보시면 완전 그냥 흙탕물.
3만 원? 이게 무슨 3세 다리라고 합니다. 황금세. 이런 게 왜 있는 걸까요? 이런 위험한 그림들은 다 없애야 됩니다. 여기 불이 났었던 성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재건 중이라는 그런 상태라요. 한강은 일자인데 여기는 막 골목골목이 있네, 강에서. 너무 광각이라 안 보여. 확대해서 보세요, 여러분. 저 막 연주하고 춤추고 약간 그런 공연장 같은 건가 봐요. 이야, 놓여지는 거 예쁘네. 근데 너무 추워. 유람선 타고 나왔는데요. 한 중간쯤 가니까 너무 추웠어요. 약간 10월에 해 질 때쯤 타시는 분들은 패딩 입고 타세요. 그 정도로 춥습니다. 이 길가에 걸어갈 때는 안 추운데 유람선 타고 출발하니까 맞바람이 불면서 엄청 추워요. 그리고 뭐 소감은 어땠냐면 한 중반까지는 볼만 했는데 그 이후로는 다 비슷비슷한 배경이다 보니까 살짝 지겹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가격이 8,000원? 그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냥 쏘쏘하다, 한 번쯤은 타볼만 한 것 같아요. 이제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주문한 메뉴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까르보나라. 여기 뭔지 아세요? 치킨 BBQ래요. 근데 피자가 나올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순간 당황해갖고 물어봤잖아요.